여보세요? 어디니? 지금 일 끝났어. 잘 됐다. 와서 지혜 좀 봐줘라. 언니 나 못 가. 감기 끼 있어. 지혜한테 올... 아씨! 전에 조신하고 교양 있는 엄마가 아니야. 이건 거의 헐크 수준이야. 아버지가 못 보셔서 그래요. 왜 들어와? 어? 자, 입어봐. 응? 입어봐. 냅둬. 아, 입어봐. 아, 에이씨! 아이고, 아이고, 또 대추차 끓여놔야겠다. 야, 어서 입어봐. 어? 응? 아유, 티슈 좀 더 넣어, 응? 어? 나부터 혁신을 아젠다고 그 각 계열사에서 암암리 행해지는 부조... 부조리를 취재해. 저 상무님 컨디션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끼리 회의 자료 토대로 의견 나누고 페이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답니다. 공부장이. 좀 일단 쉬시죠. 유인 씨도. 아 죄송하지만 그럼 저도. 저. 야 창문 좀 열어. 아우 이 감기 바이러스. 그러니까 저 완전 사참되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. 뭐 둘이 뭐 새벽에 괜찮습니다. 나도 괜찮아. 밤에는 좀 어땠어? 에 전혀 입을려 생각이 없나 본데요. 저 얼굴도 완전 포커페이스라 무슨? 에? 근데 강심이 왜 그러냐? 감기인가봐요 외삼촌. 감기? 몸 많이 안 좋아? 아니야. 아 괜찮아요. 견딜만해요. 야야야야야 안 되겠다.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. 아니야. 아침 먹어야지. 아버지하고 합의 조건인데. 아, 야! 아, 식구들한테 감기 다 옮겼다, 진짜. 그래, 오늘은 아침 먹은 셈 쳐줄 테니까, 어? 들어가 누워있어. 가만히 있어. 아, 나 미치겠네. 아, 죽겠네, 정말. 아, 결혼식 도중에 계속 이러면 어떡해. 어, 여보. 아, 나 미치겠다. 놀래. 남편 처음 봐. 당신 여기 웬일이에요? 웬일은 뭐, 내가 민정이 작은 아버지인데 뭐. 아, 그랬죠? 예, 몰랐어요. 미안해요. 뭐, 아이, 잠깐만. 아, 이거 왜 이래요? 가뜩이나 지금 알러지 때문에. 아이씨! 아, 지금 알러지 때문에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요? 사람들도 다 보는데. 에이, 자, 이거. 당신 알러지야. 있으라마라 소용이 없다고요. 마치 당신처럼 말해요. 알았어요? 아, 저 어디가? 아, 이거 놓으라고요. 아, 이제 왜 이러는 건데, 진짜. 아니야. 야, 장어. 아이, 진짜.